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걷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보약이다. 그만큼 걷는 것이 좋은 자연 치료법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부산의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천천히 느릿느릿 걷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살짝 여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네. 다양한 테마가 있어 산을 찾는 행복이 더욱 커집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부산의 힐링명소 일광산 테마 임도인데요. 자연과 쉼터, 이야기와 삶의 여유가 넘치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부산 기장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테마임도가 있는 일광산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높이 383m의 일광산은 정상을 제외하고는 가파른 오르막이 없어 그야말로 산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일광산에서도 테마임도는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 중 하나인데요. 야, 일광산에서 백운산 트레킹 스킬 딱! 자, 현이치! 테마임도. 아, 제가 오늘 또 테마임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이 테마임도가요, 이 부산에서 또 걷기 좋은 숲 테마길 중에 하나로 또 유명한데, 테마임도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잖아요. 많은 궁금증들이 생겨서 오늘 저의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해결사님! 안녕하세요. 일광산 테마임도의 산증인 허종춘 씨입니다. 아니, 여기 좀 볼거리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걷기가 예.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래요. 길이도 네. 그 25km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10km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예, 그 기상군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네. 예, 축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데 빨리 가봐야죠. 그럽시다. 빨리 가서 한번 봅시다. 네. 네. 아. 일광산을 조금만 오르면 테마임도 관리초소가 나오는데요. 여기부터 본격적인 임도가 시작됩니다. 와, 여기 이 길에 딱 들어서니까 길이 굉장히 예쁘게 조성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예. 이게 구간구간별로 사람들한테 그 수종을 달리해서 도로변에다가 산철쭉, 네. 그 다음 동백, 오. 뭐 측벼지저, 뭐 편백, 네. 무궁화, 진달래, 살구 나무 이래 구간 구간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 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일광산 테마임도. 지난 2000년 산을 관리하기 위해 숲길이 만들어졌는데요. 늦가을에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 철 따라 피고 지는 꽃들을 사시사철 감상할 수 있습니다. 테마임도가 도심 옆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산 시민들의 대표 산책길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역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아니, 집이 가까우니까. 어, 여기 근처에 살고 계세요? 예. 아, 여기 매일 올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저 올라가봐요. 억수로 네. 좋아요. 아, 정말요? 예.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냥 보기에 너무 좋고, 단풍도 지금 많이 들었고, 뭐. 네. 공기 좋고 다 좋은 거. 우리 아버님은 이 길이 어떤 게 좋으세요? 아, 여기는요, 길도 네. 완만하고, 예. 길도 그래요? 좋고, 그리고 또, 남한산 대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아, 걷기 힘들지 않으세요? 예, 진짜 좋아요. 아, 완만해서. 적당히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더위도 식히고요. 발길 닿는 곳마다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사색을 즐기곤 합니다. 그렇게 임도 입구에서 조금만 오르면 작은 쉼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돌샘에서 나온 물은 작은 연못을 이루고 생명들의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산 속에 이게 웬 샘인가요? 네. 원래 산이고 산길이잖아요. 네. 물이 귀합니다.
우리 귀에서 이 임도를 닦으면서 파다가고 파다가고 네. 보니까 저 바위 속에서 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저 돌샘이 저 안쪽으로 한 10여 미터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바위 속에. 아. 그래서 아 물이 나오는 거네 해서 물을 빼내고 이름을 돌샘으로 붙였지. 그래서 석천. 한때는 시민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곳이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샘물을 마실 순 없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산을 타다 보면은 땀이 살짝 나기도 하고 덥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시원하게 손 한번 씻으면 상쾌한 기분으로 시원한 물이 있는 돌샘.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일광산 테마임도는 특히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산행의 즐거움이 더 큰데요. 그 이후로 산악자전거 마니아와 동호인들의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야! 어머, 잠시만요. 어머, 어머. 이야, 세상에 이 아름다운 경치 속에. 여기서 이렇게 자전거를 즐기기도 괜찮나 봐요. 네, 그럼요. 어때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길이 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2002년에 전국 아시안게임 자전거 정식 코스로도 되어 있어서 이 길이요? 네네. 우와. 일광산 테마임도 일원에 조성된 MTB 경기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인된 코스인데요. 곳곳에 샛길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산악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숲길을 달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아버님은 일단 연세가요.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네, 내 몸 튼튼, 가정 튼튼, 네. 나라 튼튼, 그 손목으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나이가 73세입니다. 네. 이 길 다니시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진짜 이 달리는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예. 타신 지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한 7년 됐습니다. 7년이면 사실 이게 막 이렇게 가기가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은 괜찮아요? 아주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앉아보세요. 저도 잠시 그 기분을 만끽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이고야. 아이고, 아 근데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네, 이거 엉덩이 좀 올라가지 않는데. 예. 시원. 이야. 아니. 제가 이렇게 서서 보는 거랑 제가 잠깐 앉아봤지만 여기에서 보는 거랑 달릴 때 그 느낌 기가 막히죠? 그렇죠. 아주 상쾌하고 좋지요. 말로 표현을 못할 것 네. 같아요. 자전거 잘 타세요. 테마 임도길을 즐기며. 테마 임도에서 건강과 레저를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반가운 인연과의 헤어짐, 그 아쉬움이 채 가시기 전에 새로운 만남이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연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정자로 네, 올라가는 예, 길이에요? 지금, 예. 테마 임도에는 곳곳에 정자가 있는데요. 이 중 모연정이란 정자는 자연을 사랑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샘솟는데요. 되게 아늑하고요. 진짜 이 가을의 정취 이 느낌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예. 정자네요. 따로 떨어지지 않고 탁 붙어 있잖아요. 네네. 정자하고 자연하고. 아 진짜 예. 풍경화 속에 왜 정자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자입니다 여기가. 예. 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정자 밖 풍경도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은데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봅니다. 와요, 경치 정말 끝내주죠. 알겠다. 자연이 아주 좋잖아요. 그럼요. 예,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하늘, 네. 밤, 산, 너무 좋아.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예, 정자를 지었습니다. 아. 사람들 시에 가도록. 네. 자연과 하나 된 듯한 기분, 여러분도 꼭 느껴보세요. 네. 뭐 초록색, 특히 이 가을에는 붉은 색깔까지 같이 있으니까 아, 정말 아무 생각 들지 않고 빠르게가 아닌 느릿느릿 천천히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일광산 테마 임도가 유명한 이유, 바로 편백나무 숲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부산 갈매길에서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에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껴보는데요.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편백나무 숲은 언제 조성이 됐어요? 임도가 나기 전부터 있었죠. 아~ 나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네. 나이가 그 임도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코끝을 어루만져주는 숲속 향기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일광산 테마 임도 안에서 아주 재미있는 곳인데요. 그 이름도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착한 여기가 어디예요? 예,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네. 수리수리 동산입니다. 아, 이름만 수리수리 동산. 이거 그거군요. 수리수리 마술이. 마법사의 주문으로 알려진 수리수리 마술이는 사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천수경의 첫 구절인데요. 이 마법의 동산에서는 소원을 술술 풀리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크다. 네. 와, 이 동산에서 어떻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우체통에다가 자기 네. 소원을 보낸다든지, 오. 네, 혹은 여기서 기도를 하면 되지, 기원을 하면. 아, 아니, 그러니까 우체통에다가 제 소원을 적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숲속 우체통인데요. 편지를 붙이면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는 느림보 우체통입니다. 자, 적었습니다. 자,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슝! 그리고 소원을 빌기 딱 좋은 장소가 있는데요. 어머, 여기 진짜 경치가 눈이 그냥 확 트이는데요. 예, 멀리 네. 수평선이 보이죠. 와. 동해안입니다. 아니, 여기 바다, 예. 산, 갈대가 다 보이니까 어울리죠. 진짜 이 어우러짐이 저 멀리 바다를 보면서 소원을 비면 되는데요.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 덕에 좋은 기운이 듬뿍 소원이 꼭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 임도를 따라서 가봤는데요. 일광산의 이 가을 정취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요. 이름처럼 테마 임도. 가는 곳마다 다양한 테마, 풍경들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삶의 쉼표, 이곳에 와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양한 테마로 삶의 휴식과 여유를 선물해준 일광산 테마임도. 천천히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과 하나가 돼보는데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이곳으로 발걸음하셔서 건강도 찾고 삶의 쉼표를 찍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일광산 테마임도는 크게 가파르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산행하기 좋은 곳인데요. 이번 주말 별다른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이 테마임도를 찾으셔서 걷는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주 운석 기억하시나요?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라고 불려서 많은 사람들이 운석을 찾으러 진주를 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발견된 운석의 나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첨단 질량 분석기를 통해 분석한 진주 운석의 나이는 무려 45억 9,700만 년에서 44억 8,500만 년 사이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태양계의 나이인 45억 6,700만 년과 비슷해서 태양계와 운석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아득한 과거를 간직한 운석. 이젠 우주과학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자료가 되겠죠. 저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